예, 안녕하세요. DC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이제 기출문제 2번 마지막 돌입 답안 이제 도면 만들어야겠죠. 이 더블클릭해서 여시면 돼요. 이제 템플리파일 안에 다운받은 거. 자, 이거는 뭐 똑같죠. 이거는 뭐, 클릭하시고, 형식 바꿔야겠죠. 이거를. 시트 편집. 요즘에는 전부 다 A3로 나오거든요. 이제 ATC에서 시험 문제가. 근데 그냥 옛날 거라서 A2예요. 옛날 시험 문제에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A2로도 많이 나왔거든요. 코딱지만 하네. A2라니까 글자가. 그다음에 우리 바꿔야겠지. 이거 바꾸셔야 돼요. 어디 갔죠? 스타일 편집기 가신 다음에 이거를 기본 뷰 설정을 삼각법. 이거 안 바꾸시면 거꾸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목, 이거 수험자명, DC, 수험번호. 뭐 이거는 앞 시간 했죠, 여러분? 수험번호 2016, 오늘 뭐0918 수험번호도 적고요. 고사장명은 뭐 자기 치신데 적고요. 시험 일자는 뭐 똑같죠. 수험번호는 시험 일자는 뭐 똑같이 하면, 이거는 뭐 제가 임의로 한 거니까. 용지 크기는 A2죠. 여기다 A2 확인하면 적이겠죠. 요것도 템플릿 여러분 만들어 쓸수 있거든요. 나중에 실무 가서는 이거 자기 회사 걸로 만들어 쓰면 되지. 이거 만들어 쓰는 거 쉽거든요. 제목 블록에서 이거 만들면 돼요. 여기서 세정이 하신 다음에 나중에. 자, 그 다음에 뭐 본체를 몇개 풀러올까요? 이거 품번부터 다 적어놓읍시다. 1번 본체. 본체. 도면 축적이 1대1이죠. 얘는 저기다 1대1로 적으면 되겠죠. 시험 문제에서 1대1 확인 한개 적으시고, 그 다음에 또 얘를 또 클릭하신 다음에 얘를, 자, 얘를 클릭하셔가지고, 얘는 2샤프트죠. 얘는 2샤프트 1대1 확인 됐죠. 그 다음에 얘는 4번이죠. 3번이 아니에요. 아커버 1대1 확인 됐죠. 요렇게 했으면 되겠죠. 위치는 뭐 알아서 여러분 대충 저희 눈시에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뷰 배치 가서 들고 오면 되겠죠. 이게 본체. 이게 신 버전은 이게 다르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게 2017은 우리 2013 여기서 뭐뿅 누른 다음에 그 안에 부품 들어가서 이렇게 여기서 뷰큐브로 바꿨잖아요. 2017은 이 자체 내에서 돼요. 이게 더 편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는데, 워낙 그렇게 앞에 걸로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 맨 처음에. 이게 맨 처음에 적응이 안 돼요. 근데 쓰다 보면 익숙해지겠지 이게. 쓰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아마. 신 버전은 계속 써봐야 돼. 이제 캐드도 마찬가지죠. 캐드 저는 마우스 오른쪽, 이제 키보드 엔터랑 스페이스 엔터 쓰잖아요. 마우스 오른쪽을 하는데, 저도 맨 처음 옛날에 한 10년 전에 배울 때는 당연히 키보드 엔터를 배워가지고 이걸 마우스 오른쪽으로 바꾸는데도 좀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 불편하더라고. 근데 쓰다 보면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쓰는 거겠지. 그래서 이것도 신 버전을 계속 써봐야겠죠. 이래 되겠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뭐 확인 누르고, 얘는 위로 우선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색깔은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색깔은. 어차피 제일 준 거니까. 자, 여기서 위로 한개 있어야겠고, 얘는 단면 하면 되겠죠. 단면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단면. 이 버전마다 색깔이 다를 수가 있어요, 재질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뭐 위치는 이렇게 옮겨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뭐 보기 좋게. 자, 그 다음에 이 뷰도 뽑을까요? 투영한 다음에 이거 여기서 보면 되겠네. 이쪽이군요. 이쪽 이렇게 뽑으면 되겠죠. 자, 이 색깔이 너무 받치긴 하네. 이신 버전에서 그런 것 같은데. 요즘 문제는 이렇게 안 나와요. 그리고 요즘에 거의 전부 다 알루미늄으로 하거든요. 시험에서 이 색깔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재질을 전부 다 알루미늄 6061로 주더라고. 그래서 그냥 저는 재질을 좀 바꿀게요. 보통은 요즘에 다 이걸로 해요. 이제 ATC급에서는 이게 그나마 좀 색깔이 이렇게 보이거든. 여기에서는 또 반사가 돼버리네요. 이게 2017이 반사가 돼버리네. 아니면 그냥 제가 기본 재질로 할게요. 여러분이 헷갈리실까봐. 질량 구할 때 우선은
시험칠 때 무조건 이걸 주어진 그걸 하셔야 돼요. 요거를 신버전이 이게 웃겨요 이게. 뭐 뭘로 할까? 우선은 그냥 기본 지질로 할게요. 일반 일반으로 바꿔놓을게요. 저 색깔이 너무 검었네. 우선 일반을 하고 나중에 고치면 되니까. 자, 우선은 뭐 얘들은 이게 다 표시가 돼 있죠. 이게 표시 안 했네. 접하는 모서리 체크해 줘야겠죠. 직원들이 버전이 바뀌어봤자 원래 있던 위치 그대로 있거든요, 원래. 자, 이거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게 중심 패턴 있죠. 우선은 원 중심을 한 개 찍어야 돼요. 뭐 얘를 찍든 얘를 찍든 상관없거든요. 뭐 아무거나 찍을게요. 여기 아무거나 한 개 찍고요. 그 다음에 얘들을 찍어주면 쟤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도 찍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작성 누르시면 되겠죠. 이거는 뭐 잡고 대충 뽑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얘도 대충 뽑으면 돼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거를 뭐 저거는 그냥 이거 직선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끄면 돼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도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뭐 어느 정도 길이를 맞게 끄어주면 되겠지? 자, 얘는 뭐 이것만 있으면 되겠네요. 이것만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이걸로 뭐 원 중심 같은 거 찍어주고 이렇게 바깥에 그치면 되겠네. 그런 다음에 얘들을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찍고 오른쪽 작성하면 되겠죠. 얘는 여기 브레이크아웃을 해야겠네요. 얘는 여기다 브레이크아웃을 해줘야겠네. 스케치 하신 다음에 스케치가 안 먹죠. 왜 스케치 작성하신 다음에 여기서 스플라인이죠. 이게 신버전이 선이 막 이렇게 이동이 돼요. 스플라인을 따로 뽑아줘야 되는데 한 번씩 이렇게 얘네들이 막 패턴을 바꿔놨거든. 왜 계속 바꾸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이제 그거만 다 다르거든. 이제 버전마다 그룹 해제해주면 이렇게 나오긴 나와요. 이거는 자기 편한 대로 쓰면 되겠지. 그런 다음 얘는 요쯤에 돼 있네. 이렇게 해서 여기랑 막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아웃으로 이것도 단축 키를 자 Q를 해놨네요. Q가 또 안 먹죠. 자 그런 다음에 얘는 여기 찍으면 되겠네요. 여기 찍고 확인해주면 이렇게 단면이 되겠지. 예, 됐죠. 그 다음에 뭐 여기 넣어줘야겠네. 얘도 주소에 가셔가지고 이걸로 양사방이 찍으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뭐 여기는 여기 찍고 뭐 여기는 여기 찍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쭉 뽑아. 이렇게 쭉쭉. 그 다음에 여기도 다 찍어줘야겠네. 여기도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CAD가 훨씬 빠른데 이거는 뭐 인벤트에서 하라니까. 뭐 이렇게 뽑으면 되겠지. 여기서 이렇게. 자 됐죠. 요렇게 해서 다 넣었고 여기는 뭐 안 들어가 있네요. 옛날 문제라서 여기는 안 넣나 보네. 자 그럼 팀을 뽑읍시다. 팀을. 자 얘네 근데 여기는 중심선 뽑아놓고 요 밑에는 왜 안 뽑았지? 이 치수 참 웃기네. 이렇게 선입표에 뽑아놓고 얘도 이게 단축키가 이게 안 먹는군요. 이 신보전에서 잠시만요. 뽑을게 우선은. 자 28. 그 다음에 자 65죠. 65. 이렇게. 근데 이게 지름으로 나오죠. 이렇게 지름으로 나올 때는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치수 유형에서 반지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반지름으로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 얘도 여기 클릭하시고 마우스 반지름 돼 있네. 이렇게 넣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78이죠. 얘를 좀 더 위로 배치해야겠네요. 위로 배치합시다. 얘네들을 좀 더 밑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아, 그치.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이렇게 138. 그 다음에 자, 요건 우리 각도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데, 각도를 잠시만요. 이게 다음주 키가 이게 저 단축 키랑 다르거든요. DDD 일반 치수. 스케치에서랑 단축 키가 다른가? 잠시만요. 여기서 얘도 일반 치수인데, 일반 치수. 일반 치수. 얘네들을 단축키를 안 먹게 왜 이래 해놨는지, 왜 이래, 당시 이해를 할 수 없어, 불편하게. T가 어차피 한 개뿐이 설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D. 잠시만요, 봅시다. D. 이런, 저, 이런 걸 바꾸면 또 먹네. 아, 불편하게 왜 바꿔놨는지 모르겠어요. 좀 제대로 해주지. 자, 얘랑 얘랑 각도를 뽑아야겠죠. 각도를 얘랑 얘랑 뽑아서 이렇게 어디를 뽑아야겠지. 자, 그 다음에 109. 이거는 이제 각도 뽑기가 이제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가 거리를 이렇게 우리가 얘를 뽑을 수 없을 거예요. 여기서 보면. 자, 찍을 수가 없죠. 이렇게 어떻게 뭐 선이 없는데 뭐 이렇게 찍어서 뭐 뽑을 수가 없지. 예. 뭐 여기서 이렇게 찍는다라도 이게 안 뽑히죠. 각도가. 이건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CAD가 더 빨라. 이런 테이프 넣을 때, 그래서 CAD로 2D 작업을 안 하는, 인베터로 2D 작업을 잘 안 하는 거지. 자, 얘 선택하고 얘 갖다 댄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치수 유형에서 수직 여기서 교차군요. 교차를 뽑아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자, 선택하고 우선 이 선을 선택해요. 이거는 경사지면 선택한 다음에 얘 갖다 대고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교차 있죠. 교차 클릭하면 여기 잡히거든요. 이게 잡히죠. 여기 잡고 그 다음에 또 이거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 여기 갖다 댄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가지고 교차 있죠. 교차 누르신 다음에 얘를 클릭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나와요. 복잡하죠. 그러니까 인벤트에서 팀을 안 넣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 간단한 거 넣는데도 이 짓을 해야 된다 그 말이야. 지름 붙여야겠지 이렇게. 그래서 그냥 CAD라는 게 마음 편해요. 이 2D 작업은. 그다음에 얘를 뽑아야겠지. 여기서 이까지 뽑읍시다. 62. 그다음에 여기서 이까지가 117.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120. 자, 얘를 뽑고 이 덮고 옆으로 더 뽑아야겠네, 얘는. 그 다음에 뽑으면 되겠죠, 이렇게. 32, 40.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52. 여기서 여기까지가 68.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17. 그리고 요 반지름 잘 찍어야 돼요. 이게 0.3이죠 요거는. 이렇게 0.3. 알아서 잘리네. 그 다음에 6이죠 이게 6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15죠 치우고 얘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 길이 한 개 뽑아야겠고. 자,
K에 대해서 얘를 미라 하면 되는데, 인벤드는 또 다 넣어줘야 돼. 12. 얘는 6이죠. 이게 다 뽑아, 다시 다 뽑아야 되는, 또, 이렇게. 그래서 얘는, 아이고. 이 잘 뽑히지도 않죠, 이게. 0.3. 여기서 다 뽑아줘야겠지. 이게 캐드는 미라하면 되는데, 얘네들은 팀은 미라가 안 되는지 되는지, 뭐. 여기서 이렇게, 52, 얘는 이렇게, 68. 지름 다 붙여줘야겠죠. 지름을 다 붙여줘야 돼요. 얘네들은. 얘네들도 리스비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맥스는 스크립트가 있고, 캐드는 미러가 있는데, 인벤트는 이게 있는지 없는지 안 써봐서. 근데 좀 시험에서 쓰면 안 되겠지. 다 넣어줘야 돼요. 얘도 넣어주고, 얘도 넣어주고, 얘도 넣어주고, 얘도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팀을 다 넣었고, 요거는 M-, 이건 G선을 뽑으면 되겠죠. G선으로 뽑읍시다, 이렇게. 쭉 뽑고, 계속, 얘 적으면 되겠죠. M6 곱하기 1. 확인. 자, 다 됐죠. 아, 여기 제가 이니셜을 안 막았군요. 안 막았네? 왜 안 막았지? 제가 이거 앞 시간에 안 했나요? 안 한 것 같네. 박읍시다. 열기. 예. 수정은 여기 누르신 다음에 어서 누르셔가지고 열기 누르시면 돼요. 그럼 들어가시죠. 안 그렸군요. 이니셜을. 안 그렸네. 원래 사람이 인간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 기계적으로 강의하면 재미없거든요. 이렇게 인간미가 있어야지 되지. 여러분 인간미가 있어야 돼요. 자, 스케치 한 다음에 자 여기 봅시다. 글꼴 도듬. 자, 이거는 이 또 텍스트가 또 안 먹네, 단축키가. 아이 진짜 왜 이래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는 우선 한국 써야겠죠. 한국 ATC 센터. 얘는 도듬. 도듬을 찾읍시다. 도듬. 중간 중심. 그리고 글자 크기는 3.5.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자. 얘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거 박스 체크 해제해 주시고 확인 누르신 다음에 다시 클릭하셔야지 나와요. 이렇게. 얘는 밑으로 하면 되겠죠. 이쪽이 아닌가 봐요. 그러면 이쪽이겠죠. 밑에 쪽. 자, 그 다음에 62죠. 62. 그러면 얘는 우선은 수직으로 얘랑 얘랑 맞추시고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뽑아야겠죠. 이게 62죠. 62. 예. 그 다음에 마무리 하신 다음에, 얘는 이제 익스트루드 하면 되겠지. 얘는 엠보싱으로, 이게 얼마냐면, 이게 0.5네요. 엠보싱. 선택하시고, 얘는 0.5. 확인. 됐죠? 얘를 저장하신 다음에, 어차피 일로 넘어가시면 얘들한테 실시간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죠. 그러면 이 치수를 우리가 여기서 못 뽑아요. 얘는 60일에 못 뽑거든, 이거를. 그러면 이거는 마우스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치수 검색 피처 선택 얘 선택하면 되겠지? 60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치수 선택 누른 다음에 이 치수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면 되겠죠. 이거는 뭐 위치를 뭐 이렇게 당기면 되겠지?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상세 뷰 하기 전에 이름을 이거를 또 적어주셔야 되거든요. 단면 뷰 AA네요. 이거는 어디 갔죠? 아까 이 뽑아놓은 거?
밑에다가 이거를 치워야겠죠. 여기다가 단면 뷰 다 선택하시고 얘는 밑줄 쫙 한 다음에 AA 적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상세 뷰 C 여기죠. 상세 동그란 거 여기서 뭐 대충 이렇게 끄면 되겠네. 이렇게 얘는 뷰 식별자가 B가 아니라 C인데 B부터 합시다. B부터 B가 어디? 여기네. B B부터 합시다. B 여기서 이렇게 됐죠. 콕 찍은 다음에 뭐 여기다 위치를 시키면 되겠죠. 이 뭐 축적이 안 나와 있냐 얘네들은. 축적이 안 나와 있군요. 옛날 문제여서 그런가. 이게 원래 이거 2대1이 맞겠죠. 딱 봐도 2대1 크기네. 2대1이 맞을 거예요. 축적을 안 나온다. 근데 이렇게 먼저 이게 이렇게 거칠게 됐죠. 동그랗게 되는데 이건 바꾸시면 돼요. 여기서 이거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로 좀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옵션 부드러운 절단 쉐이프를 바꾸면 얘가 바뀌거든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름을 바꿉시다. 축적이 안 나와 있네요. 너무 옛날 문제라서 그런가 봐. 자, 여기다 적읍시다. 상세뷰. 상세뷰 다시 밑줄 짝. B죠. 팀 뽑아야겠죠. 그래서 위로 뽑으면 되겠죠. 이렇게 위로 뽑으면 더 뽑았네. 그 다음에 여기저기 여기도 뽑고 동그란 거 쭉 이쯤에 있죠. C가 쭉 뽑은 다음에 얘도 여기 콕 찍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중심 표식을 해줘야겠네요. 주소 가셔가지고 이렇게 찍읍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7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10이네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저 다 적어야 돼요. 4-M 3이겠지? 곱하기 0.5 좌우 대칭 이렇게 얘는 위로 쭉 뽑으세요. 쭉쭉 얘도 바꿔줘야겠죠. 얘도 뭐 지운 다음에 뒤에 거 상세 뷰 밑줄 됐죠. 그 다음에 얘는 다 넣었네요. 아, 이 치수 안 넣었군요. 여기서 여기까지 넣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얘는 불러와야겠네요. 샤프트죠. 샤프트. 얘는 뭐 이 그대로 쓰면 되겠네. 얘를 옮겨야겠네요. 옮깁시다. 얘를 좀 옆으로 치우고 이제 뷰가 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얘는 어차피 나스케일이라서 좀 줄이면 되거든요. 자, 요거는 당체 어떻게 하냐. 이거는 이건 우선은 스케치를 하신 다음에 스플라인으로 우선 잘라야겠네요. 뭐 저 비슷하게 이 정도로 이렇게 자르고 마무리. 그런 다음에 브레이크 아웃으로 이 중간에 찍어주면 되겠네. 얘는 됐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리면 되겠죠. 여기다 그립시다. 여기서 막 대충 이 정도 되겠네. 이렇게 대충 그리시고 그래서 브레이크 아웃으로 해서 중간 찍으면 되겠죠. 자, 이거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는 보조로 하던가 단면을 한 건데요. 단면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시고 계속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오죠. 됐죠?
얘도 단면하신 다음에 선택하시고 여기 끄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끄시고 이렇게 계속 밑으로 뽑으면 되겠죠. 이거 이름을 제가 거꾸로 했군요. 이름을 거꾸로 했네. 이러면 이제 여러분 이거 넣을 때 바꾸시던가 따로따로 해주시면 돼요. 전 그냥 할게요. 이미 뽑아버려서 귀찮아요. 그 다음에 주석에서 얘는 찍으면 되겠죠. 얘는 뭐 얘랑 얘랑 찍으면 되겠네. 얘랑 얘랑 이렇게 됐죠. 찍은 다음에 자꾸 늘리면 돼요. 이건 그냥 대충 자꾸 이렇게 자꾸 늘리세요. 얘도 뭐 이렇게 늘리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 얘랑 찍고 자꾸 늘리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치수를 뽑아봅시다.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 12조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5조 그리고 요게가 치수가 뽑히나요? 이게 뽑히나요? 안 뽑히네요. 요게 이게 안 찍히는가? 여기에서 이렇게 안 뽑히네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갖다 댄 다음에 좀 기다리면 안 나올까? 뽑히군요. 뽑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해도 17, 그 다음에 여기서까지 8. 얘를 좀 밑으로 땡깁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얘는 여기서 뭐 여기까지 찍으면 되겠네. 15,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17,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뭐 이렇게 23. 간격은 좀 맞춰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름을 다 붙여야겠네. 국가시험에서는 기어맞춤 공차 들어가겠죠. 뭐 얘는 H7에 들어가겠고 얘는 뭐 베어링을 안 봐서 모르는데 내륜회전이면 뭐 H6이나 들어가겠죠. 뭐 J6이나 이렇게 G6이나 이 ATC에서 이렇게 공차까지 다 넣어버리면 애들이 2시간 안에 못 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이게 4죠. 4. 그리고 여기서 이까지가 12죠. 그리고 얘는 쭉 뽑으면 되지. 여기서 여기까지 8. 8. 얘는 50. 얘는 58. 이게 뽑으면 딱 맞게 돼 있거든, 이렇게. 스냅이 딱 걸리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170 됐네요. 여기는 원래 치수 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여기 있는 치수 넣어버리면 이게 국가시험에서 중복 치수가 되기 때문에 안 되겠지. 치수는 한 개 피어나야 돼요. 아니면 가로를 해주든가. 이게 클릭이 안 되냐. 얘도 지름. 얘도 지름. 얘도 중심선이 있군요. 얘도 중심선 넣어줘야겠네. 이렇게 뭐 한 개 넣고 쭉 뽑으세요. 쭉 쭉 뽑아요. 쭉 쭉. 됐죠. 그러면 얘도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세 개 넣어야 돼. 얘는 커버죠. 요즘에는 세 개 한 개만 아, 커버인데. 제가 그냥 커버를 저장해놨네. 축적이 1대1이죠. 이렇게 1대1이에요, 여러분. 1대1을 불러주면 안 돼요. 얘는 여기 뽑아놓고, 우선은 투영을 합시다. 이렇게 써야겠네. 솔직히 국가시험에서는 이 뷰가 필요가 없죠. 얘가 필요가 없어요, 국가시험에서는. 얘는 다시 불러야겠네. 국가시험은 접으면 있으면 되고, 얘는 다시 불러올게. 아, 얘가
저기서 불러 하시는군요. 여기서 커버. 이래 되면 안 되겠지. 이래 되겠지. 얘는 축적 1대1이죠. 그리고 자파란 모서리 체크해 주시고, 단면 합시다. 단면 이게 F죠. F로 돼 있네. 자, 이렇게 뽑으면 되겠지. 이게 흰 색깔로 바뀌어버리죠. 이건 나중에 다시 돌아올 거예요. PDF를 뽑으면 어차피 이게 저 색깔로 나오거든요. 2017이 나오죠. 제대로. 보이는 거면 한 번씩 이래 보여요. 2017이 이게 완벽하게 뭐 이렇게 서비스 팩이랑 나온 게 아니라서, 저는 서비스 팩이랑 나오면 어느 정도 안정화 되겠지. 이게 아직까지 버그가 좀 많은 것 같아. 서버, 뭐 어떤 게임이든 사용하다 보면 버그가 있죠. 뭐 그래도 나중에 서비스 팩 받고 하면 이게 또 안정화가 되겠죠. 나오는지 나중에 한번 봐야겠네. 서비스 팩은 여러분 꼭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이게 버그가 많거든요. 프로그램 자체가. 자, 여기서 주석 누른 다음에 클릭하면 되겠죠? 여기랑 아니죠? 이거는 원 클릭해 주신 다음에 클릭하면 되겠죠. 이렇게 누른 다음에 원 클릭하고 예 찍으면 되겠죠. 이렇게 작성 해주시고, 자, 옆에도 팀을 뽑읍시다. 팀을 이렇게 18.5, 여기랑, 여기랑, 39, 그리고, 요 치수, 3이죠. 그리고, 여기랑, 여기랑, 32, 그리고,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40. 말했지만, 이런 치수들은 역삼각형이 되게 뽑으셔야 돼요. 국가시험도 마찬가지고. 주석에서 넣읍시다. 여기랑, 여기, 그리고, 여기랑, 여기. 이거는 찾고 땡기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심거리 써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이것도 다 지름을 붙여야겠죠. 이 한 번에 되는 게 없네요. 넣어야겠지. 아, 이거 두 개 들어갔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도 넣어줘야겠네. 여기서 얘랑 얘랑 찍으면 되겠지. 이렇게 늘립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여기 나와있네. 아이고, 7. 그리고 여기서 이까지 거리가 6.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얘도 6. 그리고 전체 길이 넣어야겠죠. 전체 길이 7. 상세도가 두 개나 있군요. 얘가 또. 야, 근데 다 안 들어가네. 1대1. 이걸 좀 더 옆으로 당겨야겠네요. 이렇게 당깁시다. 이렇게 같이 당겨지는 거는 편하죠. 이게 어떻게든 보단 위치는 너무 안 똑같아도 돼요. 어느 정도 이 상세도만 다 들어가면 되니까. 뭐 얘랑 커버 이렇게. 자, 여기도 H부터 하는 게 낫겠네. G부터 해야 되나요? G는 이렇게 해서 이쯤에 돼 있죠. 동그란 거 해주고 이게 콕 찍으면 되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 여기죠. 여기서 이렇게 얘는 H죠. 얘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 콕 찍으면 되겠죠. 얘도 여기다 밑에다 이렇게 배치. 얘는 동그란 게 아니죠, 여러분. 동그란 거 아닌 건 이렇게 동그란 거 아닌 걸로 해주시면 돼요. 모양은 똑같지 않나 상관없어요. 얘를 뭐 절단보로 썼냐 그거 썼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주석에서 넣어주면 되겠죠.
얘는 얘랑 얘랑 쭉 뽑고 쭉 뽑고 얘는 6 얘는 뭐 3 그리고 얘는 3.3 이거는 4 다시 예. 4 다시 지름 이게 국가시험에서는 밑에 쪽으로 이게 한 개만 넣어주면 돼요. 4-는 뭐 이 시험에서는 다 넣으라고 하는 거고 됐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상세표 고치세요. 이거는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고치면 되겠지. 상세표 H 상세표 G 예. 이 지수만 보면 되는군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3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14 이거는 당시 어떻게 넣냐 많이 물어보는데 저거는 어떻게 자 이거는 그냥 지름으로 보는 게 낫겠네요. 저 좀 낫네. 이거 찍고요. 여기서 지수 유형 지름으로 하면 저렇게 나오겠네요. 뭐 이렇게 해서 뭐 대충 찍으면 되겠죠. 얘도 여기 찍고 뭐 아무 때나 밑에 찍고 얘도 지름 한 다음에 대충 맞추면 돼요. 얘는 어차피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지수값 숨기게 하시고 그냥 적으시면 돼요. 지름이 28 얘도 지수값 숨기게 하신 다음에 지름이 18.5 확인 뭐 이렇게 해서 위치야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됐죠. 이렇게 해서 부품은 제가 다시 이거 이 단축키를 제가 다시 세팅해야겠네. 자, 이거를 다시 제가 바꿀게요. 주출 주주로. 여기서 이름이 없는 게 한 번씩 있거든요. 이게 버전 따라 그거는 그 비슷한 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거를 제가 다시 바꾸고 자 여기서 얘 질량을 구해야겠죠. 얘 질량은 본체값 질량만 구하면 되네. 여기서 질량 구합시다. 킬로그램 물리적 간 다음에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업데이트 해주면 여기 나오죠. 질량 얘를 싸그리 잡아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 여기까지 컨트롤 C 여기 와서 질량 입력 한 다음에 찍으면 되겠죠. 여기다 질량 입력 확인해 주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네요. 위치는 뭐 대충 맞추면 돼요. 뭐 여기 있든 전혀 상관없거든요. 이런 거는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저장해야겠죠. 얘를 저장합시다. 이거는 저장이 됐나요? 아 다른 점 저장해야죠 여러분. 다반도면 다반도면 저장해 주시고 얘를 파일에서 내보내기 PDF 파일 내보내기 이것도 다반도면 PDF로 이렇게 내보내면 되겠죠. 그러면 출력을 하면 이렇게 제대로 나오죠. 됐네요. 뭐 이렇게 해서 시험을 마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뭐 들어가야 된다. 요거 한 개, 프로젝트 파일 폴더 한 개, 다반도면 이렇게 PDF 한 개, 그냥 파일 한 개, 그리고 만든 거, 만든 부품 한 개. 요즘에는 한 개만 그랬는데 세 번째. 그리고 다반조립품 이렇게 파일이 있어야겠죠. 요거를 다시 압축하신 다음에 제출하시면 시험이 끝나겠죠. 자 아시겠죠. 자 주간에 보면 저희 카페 주소가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가입들 많이 해주시고 유튜브 구독들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